앉아주세요. 친구들, 그동안 잘 있었어요? 네. 2주만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지난 이야기 기억하나요? 네. 은비와 아기새 기억해요? 네. 그래요. 그럼 은비네 가족이 아기새를 도와줬어요. 지난번에 그쵸?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알까? 지금 한번 할머니가 물어볼게요. 아, 우리 은비 엄마가 우리 아기새에게 뭘 먹였죠? 지렁이요. 그건 오빠가 먹였고 물. 물을 줬죠? 그래요. 지렁이는요? 은비 오빠가 먹였죠. 그래서 아주 불쌍한 아기새를 도와준 은비네 가족 이야기였어요. 그죠?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은비네 가족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오늘은 농부의 두 아들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물이나 용돈 받아요? 어른들께 받죠? 어떤 때? 받았죠? 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써요? 마트에서 그 돈을 사장님한테 줘요. 아, 사장님한테 장난감 사려고? 예. 그럼 또,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갈 때 쓰려고 저축하죠? 저축하는 장난감 사고. 그래요. 그래요. 저축을 하면은 아주 돈을 모을 줄 아는 알뜰한 친구예요. 우리 저축하는 습관도 길러야 돼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어이구 두 아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궁금해요. 그쵸? 자, 이야기 속으로 주먹 찍어 출발! 자, 우리 시작 노래 있죠? 아까 불렀죠? 시작! 즐거운 이야기 들어보아요. 생각을 멋집니다. 자, 시작할게요. 농부의 두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일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할아버지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쌀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다 크자 할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쌀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어요. 자신이 물려준 쌀을 먹고 두 아들이 배불리 먹고 아주 행복하게 살으라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건 싫어하고 친구들과 나가서 막 노는 것만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다 커서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많은 쌀을 물려주니 아이고 이젠 이 쌀만 먹고 살면 되겠구나. 쌀이 이토록 많은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에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매일 아침 밥을 먹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돼서 들어와서는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먹고 놀기만 하니 날이 갈수록 쌀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큰아들은 쌀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큰아들에 비해 작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께서 쌀을 많이 물려주셨지만 오래오래 먹으려면 아껴 먹어야지 하면서 하루 세 끼 중 한 끼는 죽을 먹어가며 배가 고픈 것도 참고 아끼고 또 아꼈어요. 아무리 아껴 먹어도 언젠가는 쌀이 모두 없어질 텐데 그것을 깨달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쌀을 형님처럼 저렇게 놀고 먹다가는 금세 없어질 거야. 일을 해서라도 아버지가 주신 쌀을 축내지 않아야 할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무엇을 할까? 몇 달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 그래 아버지께서 주신 쌀을 떡을 만들어 팔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작은 아들은 다음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 팔기 시작했어요. 와, 이 떡 참 맛있다. 아 그래? 이렇게 맛있는 떡 처음 먹어보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이 만든 떡이 맛있다며 나도 몰려와서 사 먹는 것이었어요. 떡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쌀보다 더 많은 쌀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쌀을 그냥 놀고 먹기보다는 떡 장사를 하길 참 잘했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앞으로 고생은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작은 아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떡을 만들어 팔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동안 큰아들은 여전히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다가 쌀이 다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는 밥을 조금씩만 해 먹었어요. 그러다가 쌀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아침 저녁만 밥을 해 먹고 점심하기는 굶었어요. 아무리 한 끼를 굶어가며 쌀을 아꼈지만 자신 일을 해서 모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일 나겠다는 걸 생각지 못했어요. 이제 아버지에게서 쌀을 물려받은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 만에 작은 아들은 열심히 떡 장사를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대요. 그런데 큰아들은 한 끼를 굶어가면서 아껴 먹었지만 결국 일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다 보니 쌀이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됐지요. 자,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줬어요. 한참 기다리면서 이야기 잘 들어줬어요. 자, 이제 어려운 말을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 이야기 중에 우리 농부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계속 일을 했다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거는요 한결같이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결같이는요 처음하고 끝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사랑할 때 태어나서 사랑하면서 계속 사랑하죠. 그걸 한결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쌀이 축난다 그랬어요. 아이고 쌀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안 사랑해. 아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쌀 다 모아서 쌀 계속 사랑. 다 사랑해요. 쌀 전부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쌀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또 이야기 중에서 축낸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신 쌀을 축내지 않아야 할 텐데 그랬어요. 축낸다 소리는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많죠. 쌀이 많았어요.
자꾸 일어나지 않고 먹으니까 쌀이 충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은 그 쌀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떡장사를 했죠. 그리고 빈털터리가 나와요. 빈털터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쌀을 다 먹고 하나도 없어. 늘 해먹을 쌀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빈털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 볼 거예요. 친구들 그림 좋아하죠? 네. 쓰지 않고 또 모아요. 모으니까 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쌀보다 더 많아요, 쌀이. 그쵸? 자, 이거는 작은 아들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큰아들. 큰아들은 보세요. 와, 그냥 일하기 싫어요. 지금 누워있죠? 일하기 싫어요. 아버지는 쌀을 많이 물려줬으니까 내가 일을 왜 해? 그리고는 누워있다가 밥 먹다가 심심하면 어이구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막 놀아요. 재밌게 놀죠 지금.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계속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쌀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쌀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것을 보고 밥을 얼마나 해먹을까? 조금씩. 조금씩 해먹죠. 그러다가 어이구 쌀이 얼마 없네. 그러구나. 굶죠 한 끼를. 예, 굶어요. 우리 엄마는 쌀 없이 혼자 쌀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아, 엄마는요. 네. 기술이 좋아요. 쌀 없이도 밥을 해요. 네, 쌀이 있어요. 어딘가에. 자, 이 쌀이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 뭐가 됐다 그랬어요? 빈털터리. 빈털터리가 됐다 그랬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쌀은 다 먹고 아무것도 없어. 밥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부자가 되나요? 가난하게 되나요? 가난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부자 가난한 거 알아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그림도 잘 봤어요. 그런데 우리 노력을 많이 한 큰아들 쌀은 똑같이 물러줬죠? 예? 쌀은 똑같이 아버지가 줬죠? 그런데 막 열심히 일한 작은 아들은 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은 작은 아들은 뭐가 됐어요? 부자. 맞아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놀기만 해요. 놀기만 한 큰 아들은 뭐가 됐어요? 가난하게 됐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돈을요. 이렇게 모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 빈털터리가 됐죠? 모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잘 친구들이 기억하고 잘 크면은 멋진 친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네. 네, 그럼 우리 마무리 노래 해볼까요? 네,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친구들 잘 들어줘서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요. 자 일어나서 우리 공수 인사하고 끝날 거예요. 일어서세요. 친구들 일어나세요. 우리 할머니하고 공수 인사하고 끝날 거예요. 일어나세요. 인사하고 볼게요. 자, 공수. 공수. 인사. 고맙습니다. 예. 주먹가위보, 주먹가위보. 오른손은 주먹.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지금 3년 차지만 매일 아이들 볼 때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혹시나 별 일 없이 잘 오늘을 우리 아이들하고 잘 보내고 싶어서 집에서 출발할 때 항상 잠시나마 묵상을 하고 온답니다. 그리고 와서도 우리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같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 우리 나이는 이제 아주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정말 우리가 넣어주는
머릿속에 넣어준 이야기로서 우리 애들이 인성이 좀 자라서 착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저는 항상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 끝까지 하고요.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접해서 정말 이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이야기 중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요. 요즘 핵가족 시대로 할머니를 많이 못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구나. 그리고 저희 세대는 정말 몇 가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정말 살아온 연륜, 그게 지금 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것도 전통 문화잖아요. 무릎 교육이라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랄 세대예요. 그 개성을 한다는 게 자그마한 힘이라도 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